안녕하세요. 부동산은 마음입니다. 에트나나 지배신 우주 최강 에이전 써니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은요 타운홈 그 모드룸의 그 다음으로요 이제 싱글홈에 나와 있습니다. 이 빌더가 여자 마음을 흑흑흑 쳐대다 보니까 제 마음이 없어졌어요. 그러나 제가 이 싱글홈도요 열심히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오늘은요 부엌을 먼저 시작하려고 그래요. 왜냐면 여자의 로망이지 않나, 그죠? 부엌에다가 제가 이쁜 거 이거 업그레이드이긴 합니다. 업그레이드고요. 여기에 그죠? 캐비넷 처리해 주셨네요. 자, 여기 이렇게 다섯 개로 되어 있는데요.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이게 상당히 다른 데보다 넓습니다. 이게 길어요. 길어서 넓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 여기 또 백스프레시 이렇게 이쁜 타일로 해주셨네요. 여기는 컬츠입니다. 요 빌더의 트렌드죠. 여기랑 여기 색을 다르게 한 건데요. 이 색을 아무 빌더도 이 빌더 말고는 못한대요. 믿어져요? 이 빌더만 이 캐비넷을 합니다. 제가 확인해보니까 맞더라고요.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냉장고는 없어. 더블 오븐이다 보니까 이쪽에 전자레인지 빼주셨네요. 근데 또 재밌는 건 뭐냐면 이 캐비넷 위에 몰딩 있잖아요. 다른 데보다 겁나 크죠. 저기 위에 이렇게 가처럼 벌어져 있는 거 있죠? 짜잔! 그죠? 저렇게 커요. 여기는 어플라이언스가 키친에이드예요. 키친에이드 아시죠? 키친에이드. 자, 그리고 여기 이제 컬치고 여기다 이렇게 이 의자도 이쁘다기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전자레인지는 더블 오븐이다 보니까 이렇게 전자레인지 넣었어요. 자, 이렇게 오시면 거실이에요. 거실도 참 좋다 좋아 좋아. 이거 보세요. 와! 돌아간다! 돌아가는 의자. 자, 이렇게 돼 있고요. 벽난로에다가 이분이 제일 먼저 여기 위에 벽난로에다 이렇게 돌면 여기죠? 벽난로 위에다가 이렇게 나무판 올렸다고 하더라고. 잘 올렸죠? 여기도 다 그냥 벽돌로 해서 와이즈로 그냥 칠해버렸어요. 패브릭 소파하고 이렇게 데코레이션 했는데 이쁘죠? 나쁘지 않습니다. 창문이 상당히 길어요. 이 빌더는 창문이 길어요. 창문이 길고요. 저기 멀리서 다이닝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바로 있잖아요. 다이닝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런 거 어떻게 생각해요? 그럼 이거 식빵 같은 의자는 뭐다니? 이 식빵 같은 의자 여러분 어때요? 내 옷하고 비슷한 건다니까. 이렇게 내추럴 컬러 했는데 인테리어니까 이렇게 했는데요. 이 의자 불편하다. 불편해. 빼고 넣기가 불편해. 다이닝 체어나 식탁 의자는 빼고 넣기가 쉬워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아시죠? 여기 좀 상들리에 돈 좀 썼네요. 이렇게 되시고 부엌 뒤쪽으로요. 오피스가 있어. 이 집 구조가 상당히 특이하죠? 오피스를 했는데요. 오피스에도 창을 긴 거 달아주시고 한쪽에 이거 봐라, 이거 봐. 여러분 이거 봤어요? 와, 아까는 일자로 했는데 여긴 사선으로 좀 더 큰 걸로 해서 스프레이 전체적으로 작업했죠. 이렇게 군데군데한 거, 이런 쉘브 있잖아. 이거 아이케아에 있는 것 같다. 이거 아이케아에서 살 수 있을 것 같아. 아이케아 건 이건 아닐지라도 똑같네. 어머, 그 위에다 이렇게 해서 가짜 추리 좀 하고 보지도 않는 책들 몇 개 펴놓고 말이죠. 이런 게 인테리어가 된다는 생각 해본 적 있으세요? 와, 이런 감각은 배워야 돼요. 배워야 돼. 이것도 아이케아에도 이런 거 있더라고. 이거 아이케아 것 같다. 아이케아 같아. 양쪽에다 하고 이 사이로 있잖아요. 데스크를 놨어. 이런 머리는 어디서 나왔다니. 근데 여기도 지금 이쁘게 이런 의자를 했지만 이런 의자를 책상에 하는 사람 없죠, 여러분? 이건 인테리어입니다, 인테리어. 이쪽으로 옷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엌 뒤쪽으로 있는 거예요. 이 창, 여기가 더블 도어인 건 좋다. 지금 도어는 안 되겠지만 더블 도어입니다. 분명히 이건 유리겠죠? 부엌 뒤쪽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공부하다 배고프면 밥 먹어야 돼. 자, 이쪽에 해프 화장실이 있어요. 해프 화장실이 걸어져서 들어오자마자 해프 화장실이고 이쪽은 머드룸을 하시겠죠? 여기도 벽장식 이쁘게 잘했죠? 이 사람은 그냥 온통 벽장식을 잘하는 걸로 유명해.
이 사람이 저 사람이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색깔 칠했는데 나쁘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1층은 이렇게 돼 있고요. 1층에는 여기는 오피스만 있고 방이 없어요. 2층으로 가겠습니다. 좋은 것은 1층에 여기에 또 이렇게 왜 두 개로 했는지 모르겠어. 여기도 이렇게 여기도 팬츄리. 여기는 코트랙인데 상당히 커요. 큽니다. 제가 2층에 가볼게요. 2층으로 따라오세요. 2층에 아까 현관 들어와서요. 이쪽으로 나 있는 플랜이에요. 여기서 이제 올라가겠습니다. Ready? 제가 달려갑니다. 제가 100m 12초에 달리거든요. 여러분 달려요. 달린다 달려. 여러분 제가 올라왔습니다. 계단 참여도 이렇게 창문 해준 센스. 그다음에 여기 봐. 아까 내가 벽장식 잘한다 그랬잖아요. 빌더가 이 벽장식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써니가 다른 집 선전할 때도 이걸 얘기하잖아. 빌더가 엄청 많이 차지하면 한번 해보시라고. 망쳐도 해도 이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해봤어요. 자, 여기 잘 이렇게 돼 있고 2층에 올라왔는데 뭐 여기 마루도 사실 업그레이드긴 해요. 근데 뭐 나쁘지 않죠? 여기는 오픈 로프트입니다. 이 사람은 가구도 선택을 잘한단 말이야. 이거 돌멩이 같지 않아요? 근데 엄청 가벼워. 와, 이거 뭐 하는 거야? 굴리고 노는 건가? 저기 재밌죠? 창이 또 있고요. 여기서 이제 간단하게 대화 좀 하면서 좀 노는 데인데 코지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탁구야, 이거 탁구. 자, 여러분. 저는 현정화 때인데 따다단 따다단 써니 선수 탁구대 봐. 이거 탁구대 만든 거예요. 그죠? 만든 거예요. 이쪽으로 방이 있어요. 방이 있는데요. 와, 싱글룸 두 개를 해놓으셨는데 색깔 참 이쁘다. 컨셉 잘 잡았죠? 칭찬할 거밖에 없어. 또 벽장식 그냥 해가지고 여기는 벽지 넣고 여기 색칠한 거야. 아무 데코레이션이 필요 없다고요. 그죠? 벽 전체적으로 데코 넣은 거 보세요. 몰딩 사이즈만 다르게 해가지고 나무 사이즈만 다르게 해서 쫙 둘렀죠. 이뻐요. 이쁩니다. 이렇게 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방이 또 있어요. 반대쪽으로 로프트가 인더 미들에 있고요. 양쪽으로 방이 또 세 개가 있습니다. 여기에 또 방이 있습니다. 요 방이 또 이렇게 있어요. 요 방은 그냥 뭐라 그래요? 이렇게 소파 베드로 이렇게 간단하게 처리했네요. 밝죠? 또 벽장식 칭찬합니다. 요 방이 여기서 이제 이 방에 같이 쓰는 샤워 부스입니다. 샤워 부스는 다 업그레이드긴 하죠. 이 빌더 칭찬하는 건 타일을 끝까지 돈으로 쳐 발라주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깊숙이 가서 안방이죠. 안방 옆에 항상 뭐라고? 세탁실입니다. 세탁실 요것도 업그레이드긴 하지만 참 이쁘다. 이뻐. 재밌네요. 세탁실 누가 떨어뜨리면 어떡하려고 이런 걸 장식이라고 했는지. 여기도 캐비넷 이쁘죠? 이 빌더만 할 수 있는 캐비넷 돼 있습니다. 타일 작업발 너무 이쁘잖아요. 거북이 등껍질 같은 타일 마음에 든다 기유. 안방으로 들어갑니다. 써니가 안방으로 갑니다. 와우, 이건 내 방이네. 너무 밝아, 너무 밝아, 너무 밝아. 와, 너무 밝다. 밝고 써니가 좋아하는 낮은 침대. 아, 널브러지고 싶네요. 침대 마음에 듭니다. 침대 앞에다 이런 의자를 두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방을 봤는데 안방도 너무 밝잖아요. 안방 욕실은 더 밝아. 아! 뱀파이어다! 여기 보세요. 욕실에 이런 큰 창이 이렇게 두 개 있죠? 이거 보세요. 여기도 또 있어. 이건 모다니. 너무 좋은데 아이디어 잘 썼다. 저쪽 집에 창이 하나도 없어. 하나도 안 보여. 그래도 뭘 하긴 해야 되겠죠? 욕조, 이 욕조 참 깊고 튼실하다. 이 바닥도 이쁘죠? 이거 왜 이렇게 잘한다니, 타일 작업을. 타일 끝까지 올려주셨네요. 여러분, 끝까지 올린 타일 어떠세요, 여러분? 끝까지 올렸어. 보자, 여기 앉아서 때 안 밀고, 마셔라, 웃기겠다. 그 손님들 좋아하더라. 마시는 게 좋아하나 봐. 옷방입니다, 여러분. 옷방도요. 여기는 되게 가운이 많아. 좀 남는 가운 있으면 하나씩 가져갈래? 가운 너무 좋다. 사원이 있어요. 방에도 사실 옷방을 카펫으로 하면 안 된대요. 더스트가 많아서 이렇게 마루로 업그레이드 해주셨죠. 이 타일도 와, 바닥 타일 안 미끄러지는 타일이에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도 이 빌더 그거에 말했지만 대부분 2층까지잖아. 3층을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다고요. 3층으로 가볼게요. 3층으로 갑니다. 이 3층에 올라가는 여기도 참 이쁘지 않아요? 이뻐요. 놓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여기가 제가 이제 3층으로 올라가 여기 섰잖아요. 근데 대부분 한쪽에만 벽을 창문을 주잖아. 이 빌더 착한 빌더 리스펙트한 빌더 양쪽에 창을 주셨어요.
좋죠. 이런 건 돈이 아니잖아. 기본 옵션이잖아. 그러니까 기본이잖아. 돈 안 처지한다고. 창문 개수는요. 좋죠? 이제 올라갑니다. 여기가 이렇게 핸들 레인도 이 빌더가 독특하게 했어요. 지금 이렇게 돼 있고 올라갑니다. 거미가 아니라 써니가 올라갑니다. 빠밤, 빠밤. 여기도 이렇게 사이드를 도와주셨죠? 여기도 바닥은 업그레이드 했어요. 3층입니다. 3층. 3층이 있는 싱그룹. 봤냐구? 보긴 봤지. 자, 여기 3층인데요. 와, 여기서까지 뭘 또 즐겨야 되는 거야? 어떡할 거야, 이거? 여기서도요, 뭘 즐기나 봐. 목이 마를 수도 있죠. 키친에서, 여기다가 조그만 키친 준비하면 좋겠다. 그죠? 네, 뭐, 그것도 옵션일 수는 있지만, 이렇게 돼 있고. 여기서 창문 보면서 공부 좀 하면서. 공부 안 하겠는데, 예. 창문 보면서 딴짓 하겠는데,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 테이블 돼 있고, 가구 선택이 참 이쁘다. 케이키색으로 어떻게 이렇게 이쁘게 할 생각을 했을까요? 여기도요, 방이 있다고요. 자, 요 방. 3층에서 뭐 하는 거야, 여러분? 세상을 우러러보는 거야. 세상을 보면서. 자, 정복하라. 여기도 벽장식 이쁘게 해주셨죠, 요 빌더는? 전체로 벽장식 했는데, 그 벽장식에서 신기하게 색깔 있잖아요. 레어로 해서 색깔 두 개 층으로 놔뒀어. 센스가 감당이 안 돼요, 여러분. 앞으로 풀베스가 있는데요. 자, 여러분, 여기도 풀베스가 있는데요. 여기도 컬치로 해줬고요. 여기 길게 뽑은 거 잘했다. 또 여기도 잘했죠. 이 빌더의 또 특징 뭐라고요? 타일이 이쁘다고요. 타일을 올렸습니다. 올려라, 올려라, 올려라. 여러분, 이 집 어때요? 미치겠다! 서방님, 여러분. 이 빌더 너무 이쁘다. 이렇게 이쁜 집에서 살면 기분이 좋아질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이런 이쁜 집 너무 탐난다. 귀여. 너 정말 탐난다. 자, 여러분 이 집에 대해서 궁금하시죠? 지난주에 이어서 싱그룸에 나와 있는데요. 아, 오늘 너무 날도 좋은데 이쁜 집 소개하니까 기분이 날아가네요. 라라라라라라라. 오늘 안 틀리고 잘 됐어. 목 상태 좋은가 봐요. 여러분, 이 집에 대해서 궁금하신 거 많으실 거예요. 겁나 많다고요? 제가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궁금하시면 언제든지 anytime, anywhere, everytime인가? 전화 주시고요. 써니유는 항상 여러분께 sacrifice 하면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게요. 감사합니다. 부동산은 마음입니다. 에테나나 지배신 우주 최강 에이전 써니유였어요. Bye! See you later!